네,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독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길고양이 사체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는 가운데 고양이를 상대로 한 사례지만 심각한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주민에게 구조된 길고양이가 신음소리와 함께 몸을 떱니다. 지난해 7월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견된 고양이 두 마리입니다. 발견된 고양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습니다. 피 검사를 했던 동물병원은 독살됐을 수 있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둘다간 수치가 높았고 급성 심부전 증상을 보였는데 동시에 같은 증세로 죽은 게 수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실체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8개월이 지난 지난달 7일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고양이 사체가 또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이번엔 쥐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누군가 쥐약을 바른 먹이를 준 것으로 의심되지만 경찰은 다시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해마다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면서 주민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최근까지 인근에서 발견된 고양이 사체 수는 20마리가 넘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밤에라든지 아니면 이런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챙겨줍니다. 그때 해코지할까 싶어가지고 이 캣맘들이 상당히 좀 두려워합니다. 고양이에 대한 범죄 역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하시는 그런 그 인식들이 너무 팽배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게 제대로 수사도 안 되고 주민들이 좀 비협조적이기도 하고 공무원조차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범죄 전문가들은 고양이 사례를 강력 범죄 발생의 전조 신호로 보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합니다. KNN 주우진입니다.